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로마네 꽁띠나 페트리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와이너리의 2015 빈티지가 무려 병당 3만 유로에 판매되며 경매를 제외한 750ml 한 병 가격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와인이 로마네 꽁띠보다 왜 비싼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 와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구독자분의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올 여름에 방문할 기회가 생겨 다녀왔는데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어떤지 저와 함께 가볼까요? 리베르빠떼는 보르도 그하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이곳에 정착해 와이너리를 구입한 로익 파스케는 5헥타르 포도밭에 보르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뿌티베르도를 비롯해 꺄스테, 썩막게, 따흐네 꿀렁 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품종들을 포함한 총 14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들어본 적 없는 품종들이 필록세라 전에 보르도에 존재했던 품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록세라 후 모든 포도나무에 하고 있는 접붙이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로익 파스케는 19세기 말 필록세라 위기 이전의 포도밭을 재현하고 당시 보르도의 맛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시행하는 현대적인 방식의 포도 재배 및 양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해 19세기 이전에 순수했던 보르도 와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처음 로익 파스케를 만난 곳은 바로 포도밭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다른 와이너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식재 밀도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 리베르빠떼는 1헥타르당 무려 2만 그루의 포도나무를 식재하는데 이는 나무들의 경쟁을 통해 뿌리를 깊게 내려 더 다양하고 많은 양분을 흡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확돼 품질 좋은 아주 소량의 포도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생산량이 1000에서 1500병 정도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매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13년, 그리고 17년에 와인 생산을 못했는데 서리로 인해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와인 생산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르도의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을 아예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팟도 자세히 보니 포도들이 별로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로익 파스케는 본인이 품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테루아가 결정한다며 토양에 맞는 품종 14개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필록세라 전에는 2000개의 포도 품종이 있었다며 최근 몇 개의 품종만이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익은 어떻게든 예전 품종을 살리고 키워서 필록세라 이전의 순수한 와인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로익은 150년이 넘은 쟁기와 작은 노세를 이용해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고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100% 비오 방식으로 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을 본 후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뽀덩싹 마을로 저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 리베르파테의 양조실이 있습니다. 어두운 양조실로 들어서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에 암포라들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살짝 몽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리베르파테는 북이탈리아산 400리터 암포라에서 발효, 숙성 등 모든 양조를 진행하는데요. 2017년까지는 오크통도 사용했지만 18년부터는 전부 암포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는 와인의 발상지로도 불리는 조지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오크통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테루아가 개입하는 것이고 이는 와인의 순수함을 변질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현재와 19세기의 보르도 와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양조 기술의 발전이 되려 보르도 와인의 맛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보르도 와인은 절대 강한 이미지가 아니었고 부르고뉴 와인처럼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익은 고전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 양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리베르빠떼를 말할 때 가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5년 빈티지 한 병을 3만 유로에 판매하여 로마네 꽁띠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병을 비공개로만 판매하여 그 존재조차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한 병을 구매한 소비자가 와인서처에 가격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후 수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다고 합니다. 2015 외에 다른 빈티지들 평균가도 4에서 5천 유로로 보르도에서 가장 비싸다는 페트리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찾다가 로익 파스케의 인터뷰한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는 질문에 그는 리베르빠떼의 와인을 예술작품에 비유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맛보는 독특한 경험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었으며 본인은 그것을 제공해 주었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네 꽁띠보다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자기는 마케팅도 모르고 로마네 꽁띠와 경쟁할 생각도 없고 두 와인은 다른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로마네 꽁띠가 쇼팽이고 리베르빠떼는 모차르트라며 둘 중에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취향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2015와 같은 큐베를 동일 가격에 출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음 시간입니다. 살짝 3만 유로짜리 와인을 마셔보나 기대도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주시지 않았고요. 암포라에서 숙성 중인 2020 드나이우스를 시음했습니다. 이 와인은 리베르빠떼의 세컨 와인격으로 반만 다르고 품종 구성 등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선 향에서 빨간 장미, 체리, 블랙베리, 해포도 등의 신선한 향을 시작으로 피라진, 카카오 등의 묵직함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입에서는 적당한 무게감에 숙성 중인 와인임에도 탄닌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다른 보르도 와인과는 뭔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굳이 말하자면 순수한 과실을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 비싸고 특별한 와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셔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로익 파스케는 우리가 시음하고 있는 이 와인이 바로 예전의 보르도 맛이라며 보르도도 예전에 부르고뉴처럼 부드러운 와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적정 시음 시기를 100년 뒤라고 하는데 뭐 숙성 잠재력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베르 파테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가 되겠습니다. 물론 로익 파스케의 확고한 철학이 대단하고 특별한 와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